이 악기는 바이올린입니다. 현악기 중에서 크기는 가장 작지만 제일 높고 화려한 소리를 내죠. 네 개의 줄에서 나오는 빠르고 강렬한 음색을 듣고 있으면 어느새 황홀해지곤 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숫자도 제일 많아서 오케스트라 안에서 바이올린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제1 바이올린과 제2 바이올린. 이 두 그룹은 절친한 친구인 동시에 치열한 라이벌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리더인 악장만큼은 언제나 제1 바이올린의 차지였죠. 그런 제1 바이올린의 독주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제2 바이올린. 오늘은 큰맘 먹고 반격을 시도합니다. 마침내 제2 바이올린이 제1 바이올린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똑같은 두 대의 악기가 펼치는 진검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이거 일이 커졌는데요. 대표들의 싸움으로 승부가 나지 않자 결국 모든 바이올린 주자들이 나섰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는 제1 바이올린과 제2 바이올린. 아, 이 승부야말로 쉽게 결판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이올린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바이올린은 대략 35cm 정도로 현악기 중에 가장 작습니다. 하지만 4옥타브를 넘나드는 높은 음역을 빠르게 연주하는 바이올린은 오케스트라에서 주로 멜로디를 담당하는 중요한 악기인데요.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실력 있는 바이올린 연주자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평생 실험과 연구만큼이나 바이올린을 사랑했던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올린은 내 삶에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